그날 오후 아들 영환 씨의 결혼식장을 꾸몄던 꽃을 가슴에 품고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날이 따뜻해요. 무지하게 따뜻하네. 저 너무 좋다. 이렇게 햇살이 나고. 하루에 두 번도 오는 곳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발걸음이 씩씩한데요. 아마 혼자서도 영환 씨의 결혼식을 잘 치렀다는 자랑거리가 생겨서인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바라보며 승근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손수 준비했던 마지막 작품인 아들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끝났으니 이제는 정말 편히 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잘했다고, 정말 장하다고,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그립습니다. 사람 많이 왔고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100명 넘게 왔어. 그래서 밥 못 먹고 간 사람도 있고 또 와서 그냥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잘 치렀어. 나 지금 걱정했잖아. 사람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죽게 오면 어떡하지? 많이 와서 축복해주고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이제 넓은 곳으로 내가 이제 옮겨줄게. 그땐 추워가지고 옮길 수도 없었어. 넓은 곳으로 옮겨놓을게. 알았지? 잘 입고 잘 자고 잘 먹으라는 소리 내가 못하겠다.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도 있을 때 하도 안 먹어가지고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싸우기도 하고 왜 먹기 싫은 걸 먹이냐고. 잘 있어? 어? 또 올게. 또 뭔 일 있으면 또 오고 답답하고 또 와서 다시 얘기하고 가고 이렇게 가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씩씩한 남편이 되겠다고 오늘도 다짐합니다.